주현님은 어떠셨어요? 촬영 해보셨으니까 네.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. 뭐 영감이 떠오르시거나 아이디어. 저는 전혀. 아, 전혀. 아, 전혀. 일단 메뉴가 중요하지 않으실까요? 제가? 맞습니다.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. 억지로 먹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. 네. 그래서 아까 대우 PD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. 현주엄님을 만족시켜라. 이런 컨텐츠를 해서 본인이 뭐 해산물도 제주도에 가서 해녀님을 만나가지고 구해오겠대요. 최근에 제주도 가본 게 언제예요? 6학년 때. 6학년 때? 수학여행으로 갔어. 시간이 없어. 6학년 때면은? 너무 말만 앞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네. 아. 쉴 틈 없이 달려왔거든요. 근데 되게 재밌다, 지훈 PD가.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야 돼요. 이제 그걸 바탕으로 채널이 성장하거든요. 막 이거 안 될까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게. 아, 말은 더 길어졌네. 아. 한 감독님 듣고 있긴 듣고 있을까요? 머리에 남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, 지금. 막 이거 안 될까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게. 식사는 언제 하세요? 아, 지금 장어가 안 나와요. 장어가 안 나와요, 장어. 막 컨텐츠 그런 것도 사실 그냥. 야, 너도 밥 먹어. 저 이제 나왔어. 나는 먹는데 안 먹고 말을 이렇게. 이게 맥을 끊는. 아, 고만 먹어라. 세상에. 내가 봤을 때 셋 다 호흡이 하나도 안 나와. 셋은 그냥 밥 먹고 헤어져야 돼. 천상 갈비탕에 놔야 되겠다. 그죠, 선생님? 그냥 내일부터 갈비탕 쪽으로 가세요. 진짜로. 호흡이 안 맞아. 사이즈가 딱 맞게 똑같이.